진짜 날씨가 도와주질 않네. 제가 촬영을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있는데 가는 날이 장날입니다. 그 머피 법칙 있잖아요. 왜 내가 갈 때만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 거야? 부산을 갔을 때도 그렇고 지금 여의도로 왔는데도 안개가 너무 많이 껴서 제가 생각했던 그런 뷰가 아닙니다. 뭐 어쨌든 오늘 기온이 30도입니다. 이제 장마 시즌이라 습해서 그런지 체감 온도는 훨씬 덥게 느껴지는데요. 요즘에 이제 여름 그리고 장마철 준비한 아이템들이 꽤 있으시죠? 뭐 레인부츠라든가 뭐 아니면 비가 올 때 맞아도 되는 뭐 윈드브레이커, 쪼리, 기타 등등 있겠지만 그래도 이 녀석이 빠지면 저는 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녀석은 바로 사실 지금부터 장마철이기 때문에 아직 구매 목록에는 선글라스가 없겠지만 이 장마가 끝나면 정말 햇빛 뜨거운 폭염이 시작될 겁니다. 그때부터는 바로 이 선글라스가 필요한 건데 아 저도 하나 사야 돼요. 제가 20대 중후반에 미국 캘리포니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선글라스를 좀 코디나 스타일링의 목적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잖아요.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명 깊어서 제가 한국 돌아와서 정말 자주 쓰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하나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이제 강남역에 해커스워거를 다닐 때 선글라스를 해가 있으면 무조건 쓰고 다녔습니다. 근데 나중에 친해졌던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좀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다. 평범하지 않은 사람인 줄 알았다. 근데 저는 정말 그냥 햇빛 때문에 쓴 건데 저를 좀 그런 식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남의 시선이 신경을 쓰여서 선글라스를 안 쓰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문화의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내 의도와 다르게 그렇게 비춰지기도 하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썼던 선글라스는 이 선스키라는 모델인데 이게 진짜 좋은 이유가 뭐냐면 가격도 저렴하지만 굉장히 가벼운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 위에 올리거나 특히 제가 모자 위에 올려서 정말 자주 썼었거든요. 고가의 제품은 이 다리가 파손될까봐 좀 이런 게 겁나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자주 쓰고 다녔었는데 아무래도 너무 막 쓰다 보니까 하나 또 구입을 하고 싶어서 이번에 또 드린 게 있죠. 이번에 제가 구입한 안경은 금자와 캐롤라인이 협업을 한 비트닉이라는 모델입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캐롤라인을 좀 많이 산 것 같아요. 제가 구입을 한 이유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리벳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이 다이아몬드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전면부는 3단, 그 다음에 템플에는 2단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걸 계속 갖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프레임이 굉장히 볼드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펙터 라시트퍼 그 레가토 모델 있잖아요. 그것도 볼드해서 좀 마음에 들었는데 이 제품도 못지않게 볼드합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좀 재밌고. 그리고 마지막은 컬러인데 제가 대부분 이제 블랙 그리고 최근에 클리어텔을 들리기도 했지만 이런 톨토이즈 컬러가 없습니다. 브랜드에서는 이걸 다른 컬러명으로 부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갖고 싶어서 이번에 구입을 하게 된 건데 톨토이즈는 이제 좀 호랑나비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잘 소화할 수 있을까 겁이 나긴 하지만 뭐 이것도 계속 쓰다 보면 익숙해질 테니까 앞으로 호랑나비 자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못 보던 안경이야? 샀어. 어디 샀어? 동태물에서. 딱 질문이라고 써있지 않았고. 얼마죠? 33만원인가? 너무 비싼데? 근데 이게 과제출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렇긴 한데요. 예. 여행 갈 때도 많고. 예. 되게 또 로코코라고 모델명이 로코코야? 베스트셀러인데 되게 품절됐다가 다시 재입 거가 돼가지고 우연히 또 재고가 있다고 해서 한번 잠깐 서 있겠어요? 이렇게 생긴 굉장히 얄쌍하고 예쁘죠? 예, 약간 그 배트맨에 나올 법한 죄송합니다. 어이구, 어이구,
자세가 어이구 이거 발 뭐지? 어 손은 또 왜 이래? 지금부터 날씨가 많이 더워질 텐데 선글라스 하나 구입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영상은 이제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조금 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